엄마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엄마가 유통기한 지난 연유를 그냥 먹으라고 하네요. 탈이 날지 안 날지 궁금하시죠? 그건 알 수 없어요. 내일이 돼봐야 되거든요. 아주 맛있고 아니다. 바로 제니의 팬방이랄까요? 함께 갈 생각이지. 아직 시간 좀 있나? 어? 아직 생방 시작 안 했어. 저는 원래 이거 안 좋아해요. 계란 있어서.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? 맛있지? 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갈 때 공항에서 샌드위치 먹고 싶었어요. 저는 진짜 밖에 딱 안 먹거든요. 너무 배고파서 이거 하나를 먹겠다는 마음으로 야금야금 밖에를 이렇게 먹었어요. 딱 이제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는데 내가 이렇게 조용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선이 형은 나 한 입만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에이 설마 여기를 먹겠어 딱 봤는데 야 그래서 내가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. 에이 안 먹어 빨리 다 먹어 다 먹었어. 여러분 오늘은 생방이니까 밥 먹었는지 말 못해주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. 다 먹었습니다. 다 된 것 같아. 어 이거 너무 너무 잘 됐다. 난리 났네. 이제 뭐 이제 고수죠. 시작. 맛있는 간식, 맛있는 간식 주세요. 간식, 간식, 간식. 아, 근데 아 불편해.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, 언니? 그런 거 좋아. 찾아봐야지. 잘 먹겠습니다. 소스 진짜 맛있어. 아닌데? 맛있어. 그쵸. 딱딱한 거 먹으니까 맛있어. 그쵸. 맛있다. 패션프루트.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뭐가 터져, 파. 그걸로 바뀌면 어떡해? 필요한냐? 이거 먹고 어디 갈래? 이거 먹고? 온천. 온천. 온천! 어, 던졌는데 나를. 아, 던졌는데 반응이 좋았어. 맛있다. 요즘 온천같이 막 잘 해놓지 않아? 찜질방에? 그런 너, 찜질방 가본 적이 없어요. 어? 진짜? 저도 어렸을 때 빼고. 가본 적 없어. 난 진짜 많이 갔어. 궁금해, 근데. 궁금해. 근데 찜질방 안 가봤으면은 뭔가 막 낯설게. 충격 먹는 거 아니야, 갔다가? 완전 먹지 마. 거기서 막 맛있는 거 막 식혜. 맞아, 맞아. 나 식혜 먹고 싶어. 그 계란, 훈제 계란. 어, 계란, 계란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난 식혜가 너무 기대돼. 그게 물병에다가 엄청 담아도. 큰 통에, 플라스틱 통에. 세영이가 진짜 이렇게 막 써. 시상식이야. 어, 되게 막 멋있는 영화 본 사람. 정말 우아해. 식혜 되게 크게 짖어. 아, 깜짝이야. 아, 잘 먹었다, 진짜.